제가 생각했던 비주얼은 아니지만.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 생닭이 씹혔어요, 방금. 진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전날이에요. 안 그래도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조금 건강한 초콜릿을 만들어 볼까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단호TV에서도 건강한 초콜릿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바나나 초콜릿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선 딸기와 바나나를 먼저 으깨 줄게요. 저는 그냥 유리 꿈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레시피를 너무 믿지는 마세요. 저는 그냥 제 느낌대로 이 정도면 되겠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비주얼은 아니지만 일단 이 정도 으깨봤고 올리고당을 살짝 넣어줄게요. 아닌가? 아니야. 그래도 조금 더 점성이 끈적해지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제가 사용할 무지방 카카오 파우더가 써요. 안 달고 써요, 써. 그래서 다른 재료들이 좀 달아야 돼요. 카카오 파우더를 넣어줄게요. 허쉬 카카오 파우더. 비주얼 나쁘지 않지 않나요? 아닌가? 딸기 초콜릿 같지 않아요? 무지방 카카오 파우더랑 네이처밸리를 좀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네이처밸리는 오츠앤허니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그냥 먹을 때는 엄청 잘 부셔지면서 이렇게 안에다 넣고 자르려고 하니까 안 부셔지네요. 네, 잘했다. 이거 섞고 이제 코코넛 오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반죽처럼 만들 거예요.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직해졌죠? 코코넛 오일 넣으면 뭉치는 게 맞았나? 지금도 뭉쳐질 만큼의 그게 돼야 되나? 여러분, 살짝 불안해서 방금 단호TV 영상을 잠깐 보고 왔는데, 단호TV는 완전 코코아 가루에다가 코코넛 오일을 넣네요? 근데 나는 왜 과일을 넣었더니 이게 코코아 파우더 같은 제형이 아니고 물 같은 제형이어가지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코코아 파우더랑 귀리 시리얼을 더 넣어볼게요. 일단 살려보겠습니다. 이 귀리 뮤슬리를 넣어볼게요. 오오오. 좀 괜찮아지고 있어. 약간 크런키 같아요, 크런키. 그죠? 뮤즐리를 더 넣으면 되겠는데? 뮤즐리랑 코코아 파우더를 더 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양이에요. 지금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일단 잘 섞어볼게요. 오일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데 코코넛 오일을 넣어야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 지금은 완전 크런키 같아요 크런키. 코코넛 오일을 조금 넣고 냉장고에서 한번 굳혀볼게요.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 코코넛 오일을 녹여왔어요. 조금씩 넣으면서 더 섞어보겠습니다. 코코넛 오일이 원래 차가운 곳에서 응고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좀 응고가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바라면서 지금 넣고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비주얼은 아니긴 한데, 뭐 돌이킬 방법은 없으니, 일단 코코넛 오일이 응고되는 걸 바라면서 냉장고에 잠깐 넣어놓을게요. 냉장고에 30분을 넣어놨는데 생각보다 잘 굳었어요. 이제 조금씩 뭉쳐서 이 호일로 감싼 접시에 놓고 냉동실에 좀 얼려주려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안에 딸기도 있어요, 이렇게. 그쵸? 딱 이렇게 14개가 나왔어요. 이제 이대로 냉동실에 넣었다가 내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잘 굳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저께 스트리밍에서 말씀드렸는데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건강한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제 만들었습니다. 짠! 이게 딸기 바나나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일을 썼더니 냉장고에서만은 안 부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수분감이 있어가지고 녹아요. 그게 단점이야. 그냥 딱 집에서 해먹기에 좋은? 밀크티. 됐다. 반 갈렸다. 짜잔. 안에 바나나도 있어요. 맛있잖아. 맛있어요. 딸기 바나나 맛. 심지어 초코 딸기 바나나. 겉에는 조금 녹는데 안에는 단단해요. 뭐 이 정도 살짝 녹아서는 선물해도 되겠다. 안에 시리얼이랑 네이처밸리 통곡물이랑 과일이랑 이런 게 섞여 있는 거라서 막상 또 입에 들어가면 살짝 녹았을 때는 금방 으스러지네요. 맛있어. 대박. 생딸기 씹혔어요, 방금. 진짜 맛있어요. 아, 이게 과일을 넣어서 처음에 사실 좀 망쳤었어요. 왜냐면 수분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망했다 했거든요. 근데 냉동실에 얼리니까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저는 생과일 넣은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상큼해. 달달하고 상큼하고 맛있어요. 너무 주관적 평가인가? 맛있는데 근데? 저는 완전 의식의 흐름대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성공은 하네요. 저는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꼭 만들어보세요. 근데 갈수록 좀 표면이 꽤 많이 녹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선물용으로 만들려면은 겉에 코팅 처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안에 수분감 때문에 좀 잘 녹아서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집에서 초콜릿 먹고 싶을 때 이것저것 다양한 재료 섞어가지고 만들어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